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이리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리스 알고리즘은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회복을 할 때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로그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LSN을 이용한다는 점이고요. LSN은 순차적으로 시퀀스 넘버를 할당받은 로그 체계를 말합니다. 로그를 기록하는 체계. 그 LSN은 WAL이라고 하는 로그 선행 기록이라고 하는 이 Write Ahead Logg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에이리스는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의 한 종류인 알고리즘이고 또한 WAL이라고 하는 로그 선행 기록. 로그 선행 기록은 트랜잭션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로그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WAL과 같은 로그 선행 기록을 이용해서 기록하는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 하나가 에이리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큰 범주로 보면 WAL 안에 에이리스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마 요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그 에이리스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를 아마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로그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복구 회복을 할때 로그 시퀀스 번호를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로그 시퀀스 번호는 WAL이라고 하는 로그 선행 기록 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대부분의 우리 상용 DBMS가 다 지원합니다만 노포스나 스틸과 같은 정책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포스 같은 경우는 지형 갱신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밋이 됐을 때도 바로 물리적 DB를 바꾸지 않고 적당한 그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DB를 바꾸는 갱신하는 그 지형 갱신하는 종류고요. 반대로 폴스 하게 되면 이제 즉시 갱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틸 같은 경우는 메모리상에서 동작되고 있는 트랜잭션의 그 수정된 페이지를 그때그때 디스크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commit 여부와 관계없이 그때그때 디스크에 기록을 할수 있는 게 스틸이고요. 이 폴스와 관계된 것들은 commit 명령 왔을 때 즉시 쓰느냐, 지연적으로 쓰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 개념을 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포스 같은 경우는 리두가 필요하고요. 스틸과 같은 경우는 undo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commit 안된 상태에서도 계속 디스크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노폴스 같은 경우는 commit을 하고 난 뒤에 즉시 갱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재실행을 통해서 다시 완료를 시키는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폴스와 스틸을 정책을 에이리스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DBMS에서의 그 회복 기법 3단계라고도 표현되는데 그 3단계가 그대로 에이리스 알고리즘의 3단계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널라이시스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점에 트랜잭션을 해가지고 그 리두 시작이 필요한 로그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은 리두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에 대한 로그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어떤 트랜잭션이 장애에 물려 있는지 장애 전에 끝났는지 이런 정황을 분석하는 게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분석을 하는 게 트랜잭션 상태 분석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리두 단계입니다. 리두 단계는 장애 시점에 완결된 트랜잭션에 대해서 로그를 이용해서 리두를 수행해서 그 재실행을 해줌으로써 트랜잭션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 시점에 완결되지 않은, 장애에 물려 있는 트랜잭션들은 전부 다 언두를 수행해 가지고 트랜잭션 무효화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체크포인트 회복 기법과도 유사하게 동작됩니다. 특히 리두, 언제 리두가 실행되고 언제 언두가 실행되는 것은 체크포인트 회복 기법과 유사하게 동작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또 에리스 회복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핵심 원리이자 구성 요소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죠? WAL,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트 헤드 로깅과 같은 로그 선행 기록 장치 WAL, 그 다음에 시퀀스하게 번호를 할당받아서 순차적으로 로그가 기록되는 LSN, WAL에 의해서 LSN이 기록되죠. 그 다음에 리피팅 히스토리라고 해서 장애 이전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모두 추적, 이때 추적하는 게 언제죠? 이 3단계 중에 애널라이시스 단계에서 추적을 하게 되죠. 추적을 하여 리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피팅 히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언두 로깅은 이 언두를 할 때조차도 뭐 언두뿐만 아닙니다. 리두도 로깅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두와 언두, 보통 우리 표현할 때 그냥 언두 로깅이라고 표현하는데 언두 로깅에서는 언두 상황을 로그에 모두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언두와 관계된 이벤트가 또 발생했을 때한번 언두된 것들을 반복 처리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언두 로깅을 하게 되죠. 언두 로깅도 마찬가지로 LSN 기반으로 기록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데이터베이스 로깅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술했습니다. 로그 기록은 트랜잭션의 업데이트, 그다음에 커밋, 어볼트, 엔드, 트랜잭션 종료됐죠. 그다음에 롤백, 취소와 같은 이런 다양한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메커니즘에는 WAL이 있고 WAL로부터 탄생된 것은 LSN 즉 시퀀스 순차적으로 로그가 기록된다. 이두 개를 활용하는 게 에이리스 알고리즘이고 주로 리드와 언두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에이리스를 다 이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에이리스는 WAL 로그 선행 기록 방식의 한 종류의 또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